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분봉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좀 뛰었네요. 자, 1부 듣고 잽싸게들 다들 나가셨네. 이거 도움되는 내용인데,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나는 주식만 하니까 선물 옵션 몰라도 된다. 물론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매매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방송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도움됩니다. 자, 오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느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현재 지속 상승형 스타일로 쭉 5일선도 깨지 않고 양봉, 그러니까 5일선도 깨지 않고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이거든요. 1봉이고요. 여기 30분봉, 5분봉, 1분봉인데, 자, 강한 반등 이후에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낮에는 그렇다 칩시다. 밤에도 뭐 1번 누르라면 그렇게 누르기 힘듭니까? 네가 누르라면 눌러야 돼 이겁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야 소통을 원하는데, 소통을 해야 또 누가 들어와 계신지도 알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숨어서 듣고 싶습니까? 안 눌러요. 요새 누르러 가면 아니면 간첩들입니까? 적어도 우리 채팅방 인원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뭐 채팅방 인원 같으면 눌러라 하는데 굳이 안 누를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관심 없고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말 자꾸 하면 듣기 싫죠? 저도 관심 없이 니미적 니미적 하는 거 아주 싫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와, 움직임 좀 있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장중에 보는 것보다 속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시장 판단을 잘 해내야 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일단 좀 지켜봅니다. 레이안님 뭐라고요? 장 시작하고 한 30분 지켜보자. 근데 30분 지켜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봅니다.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지켜봅니다. 자, 레이안님 혼자 1대1이라도 합시다. 다른 분들 별로 저하고 말 섞기 싫은 모양이니까, 그죠? 어디로 움직일지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아, 난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여기 빠지는 척하다 대번 들어올리네. 여기 뚫으면 올라갈 것 같아. 그 생각도 맞아요. 처지면 밑으로 계속 처져야 되는데 지금 대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지금 저항권인데 가는 척하다가 밀릴 수도 있을걸?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돼요. 창우이 반가 반가. 자, 좀 지켜봅니다.
위로 막 띄우려고 하고 있죠.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일단 한 개만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와우, 바로 날라보네. 전고점 돌파야. 기회도 안 주고 날라버리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네 번 빠져. 곤란한데 그러면. 이렇게 매수 매도 포인트 알려드리는 방송 하는데 이거 도움되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선물이라서 아예 딱 마음에 문을 딱 닫아버린 겁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도움 반드시 됩니다. 보면 여기 저항권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좋은 겁니다. 제법 장대 양봉이에요. 일단 매도 주문이 일단 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을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안 내려오고 또 갈라고 혼자. 자, 일단 돌파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눌려주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세게 갑니다. 잠깐만요. 방송 로딩 시키면서 할게요. 아까 했던 거 녹화시키면서 방송합니다. 던지고 내려오는 건 그냥 더 추가할 걸.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짠머리 굴리다가 당했어요. 조금 처지면 다시 매수 해가지고 들어가려다가 그냥 스트레이트 올라가는. 여기 뚫으면 딴 때는 아쉬워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거 맞아요. 여기 딱 뚫었다는 거는 위로 더 가겠다는 건데. 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쉽네.
괜찮아요. 더 지켜봅니다. 밀렸다. 밀리고 있죠. 더 밀리면 이제 매수할 거예요. 근데 와, 장난 아니에요. 오늘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63.50 정도 오면 매수 드롭 가보긴 할 텐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나한테 살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건 좋은데 대박 밀려버리잖아. 그건 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치. 아이씨, 아까 너무 빨리 끊었어. 그만 간다고 끊은 건 아니고 바다닥 끓이길래 좀 밀리면 탁 계속 하려는데 그게 욕심이었어. 들어가는 거 한 15팅은 들어갔는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야, 잘 가요. 후덤 때려볼까? 잘못하면 잘못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더 치고 간다? 더 치고 갈 수도 있긴 있거든. 볼린저 밴드를 쭉 타고 가면서 지금 깔끔하게 못 가고 윗꼬리 자꾸 달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T5잖아. T5.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자꾸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꼬리 달거든. 더 올라가면 손절합니다. 많이 더 올라가면 손절하고 일단 짜잘한 기술 한번 써볼게요.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와, 도가 한 개밖에 안 실어서 별 부담 안 돼요.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안으로 좀 밀려 들어오면 적당히 끊고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여기 인근 오면 매수 들어갈 거예요. 아마 손가락 빨기 뭐 해가지고 지금 약간 눌림목 들어가는 거 그거 노리고 들어갔어요. 와우, 씨, 더 땡겨버린다. 와, 끊어지고 간다. 63.13에서 지금 8, 와, 8, 2. 70티 가까이 땡겼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한 번은 안쪽으로 좀 들어왔다 갈 거예요. 더 뭐 쭉 더 가면 할 수 없죠. 손절해야죠. 와, 요런 게 지금 제가 아는 행태 있죠.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실패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가니까 매도나 때려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성공하면 좋은 건데 실패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계약씩 하기 때문에 지금 두세 계약 아닙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성공이거든요. 어줍지 않게 이제 돌려내는 이런 데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푹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는 거 자꾸 봤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한 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벌써 힘 좀 딸리잖아 지금. 그죠? 60까지만 밀리자. 그럼 아, 벨이 굿인데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폭 이렇게 빠지면서. 간다고 쭉 더 간다고. 야, 팁 뭐라고? 티포라고요. 티포. 그죠? 티포 T5입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 나오고 단기 여기 목표만 해도 13에서 여기 50 같으면 1
37 아닙니까? 37. 여기 37 더하면 87 아닙니까? 87 왔어. 일단 목표치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네요.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난 성공하는 겁니다. 이리로 쫙 들어오면 단기 목표치 왔습니다. 87. 우리 고급 가르쳐 주는데 왜 9명밖에 없을까? 고급 중에 고급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역방향이니까 짧게 끊습니다. 무슨 방향? 상승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때렸기 때문에 욕심 안 부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됐어요. 물론 여기 깨고 내려오면 더 내려올 수 있어. 그런데 휙 들어올리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립니다. 그만해도 상관없어요. 26만 벌었잖아요. 그죠? 뭐 됐죠. 욕심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눌려주면 매수 들어갈 거예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사실 좀 배짱 튕기면서 쫙 내려오는 거 이것까지 다 먹어도 되긴 하는데. 깨지는 걸 워낙 싫어해요. 깨지는 걸. 차라리 조금 먹고 말지 이 생각입니다. 이러다가 아래꼬리 휙 당기면서 위로 삐질삐질하다 위로 또 치고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웬만하면 끊어봅니다. 그냥 길게 잘 안 들고 와요. 한번 움직이면 10틱 20틱 막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먹었던 거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싫어요. 빠지는 거 맞긴 맞는데 한 개 정도 들고 와도 상관없는데. 그래 오늘 조금 삐딱선탄다 야 창우가. 이거 뭐야 알고도 지금 내려 이거 장대 연봉 이 뭐야 이거 팁 3잖아 5일선 깨는 장대 연봉이 매도 시그널이거든.
자, 방송 로딩도 다 했고. 청음이 들어가고, 야, 대본 들어 올리네. 와. 끝내줘요. 몇 시입니까? 시간, 시계 어디 도망갔냐, 또. 셀트리온 가격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올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셀트리온 방송을 맨날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간단합니다, 지금. 본인 매수가를 보고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19만 5천원이요. 오늘 사셨어요? 그러면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반반이에요, 반반. 자, 이렇게 지금 지지저항이 있었는데 20만원이 깨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밑에 12만 9천원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박 깼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이 자체는 좋아요. 방송을 계속 좀 들으셨으면,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하게 빠졌는데, 대번 들어올리는 것까지 좋다. 그리고, 저항 임박했다. 말씀드렸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놓잖아요? 20일권에서 지금 추가 상승까지 놓는 것까지도 좋아요. 안 밀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체크하는 거 간단해요. 여기 한 19만 2천원 무너지면 좀 곤란하고요. 19만 2천원. 왜냐하면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19만 2천원. 여기를 반드시 좀 지키면 좋겠다. 오늘 양봉 권역인, 오늘 저점 권역인 여기 정도. 그죠? 지키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밑으로 또 처지거든요? 밑으로 처지면 주가 모양 별로인 상황이고, 위로 강하게 들어 올리면 20만원, 그리고 20만 5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강하게 가면, 홀딩. 가다가 좀 밀리고 하면, 할 줄을 안다면 단기 매매로 조금 끊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이제 20일 지지 받는 상황에 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또 저항권에 20만 5천원과 21만 원 올라가면 또 조금 끊어먹고 눌리면 또 사놓고 이렇게 가능하고 20일 마저 밑으로 깨져버리면 다 청산해버리는 전략.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론은 강하게 반등 계속 놓으면 더 홀딩 가능. 그렇지 않고 저항권에서 20일 저항과 60일 저항에서 자꾸 밀리는 경향 보이면 적절하게 청산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우, 이거 전부 좀 뚫을 것 같아. 아니요란 말은 오늘 산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가격대가 지금 오늘 가격대 비슷한, 종가 가격대 비슷하니까 위로 강하게 치고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밑으로 세게 밀리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맨날, 셀트리온 방송 맨날 하니까, 들어와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방송하니까요. 8시 40분부터 하니까 아침 들어와서 상황 보고 지금처럼 또 물어보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돼요.
와우, 이거 뚫는다? 죽이네.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막혀 있거든. 일단 하나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갈 매도 수도 주문이 있는데, 체결됐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볼린저 밴드가 좀 막혀 있는데? 더 올라간다고? 올라가던가. 일단은 봅니다. 와, 진짜 세네. 아까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 목표치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목표치. 아까 말하는데 무슨 목표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목표치. 그리고 동일한 밴드의 목표치 이렇게 나왔다고요. 여기 저점 이렇게 63.13에서 63.50 정도니까 아37 정도 아닙니까? 37 더하면 87이거든요. 더 올라가네. 야. 이게 잘못 까불면 큰일 나요. 지금 워낙 저는 매매를 10개 정도 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손절할 각오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완전 역추세로 매매하는 겁니다. 정석 아닙니다. 정석 아니에요. 그러나 스트레이트로 가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가기만 할수 없다고요. 안으로 조금 들어와가지고 저 정도 받고 가고 그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안으로 볼린저 밴드는 들어올려는 속성이 있어. 이렇게 스트레이트 가다가 상한선 이거 윗단에 선 뚫으면 일로 가거든요. 끊임없이 가는 거 아니, 끝도 없이 가는 건 아닙니다. 갔다가 수축됩니다. 수축 되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90%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10% 정도의 예외 상황으로 위로 랠리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또 성공이죠.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LG. LG 생활 건강 갈수 있죠. 야, 올라가지 마라. 비중이 많이 실려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매도 때릴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매도 때렸는데 손절 안 하고 막 올라타는데 막 물타잖아요. 불안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푹푹푹푹 올라가면요 완전 살 떨려요. 그런데 올라올 만큼 좀 올라왔다 싶은 자리에서 슬슬슬 때리는 건 별로 부담 안 돼. 지금 아직까지는 부담 안 됩니다. 모은 건다 토하고 있는데. 야,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와. 아, 맨 처음에, 그죠? 맨 처음 매수 잡은 걸 끝까지 좀잘 끌고 가면 좋은 건데, 삐딱선을 타가지고 지금, 거꾸로 지금 안으로 들어온 거 노리고 있는데 별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정석 아니에요. 아, 더 싫으면 안 돼. 잡으면 큰일 나요. 속도가 좀 다르죠?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했잖아, 오늘 방송. 그죠? 지금 11시 다 됐습니다. 미국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죠. 미국 시장이 맞죠? 잠깐만요. 10시 반, 그죠? 서머타임 시작했습니다. 오,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큰일 났네. 미국 좀 빠지고 있어. 빠지면 곤란한데. 야간 선물 별 아직까지 요동 안 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어느 정도 봤습니다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종의 슈팅인 매도 겁니다. 주문이 일종의 체결됐습니다. 슈팅인 거예요. 슈팅. 그냥 샥 하면서 슈팅 걸려서 그럼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불어서 나거든요.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불어서 나요. 별로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때리 박은 게 너무 세요. 와.
매매는 여러 가지 있다. 추세 매매 있고 역추세 매매 있고 박스권 매매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매매 있어요. 일단 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지근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근득 들어가 볼까요? 왜냐? 빠진 척 하다가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죠? 추가로 올라간다 싶어서 매수도 동참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빡 깨지면 매도 제법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돌파할 때 사들고 갔던 사람들, 아까 저처럼 50에서 사들고 갔던 애들이 여기는 한판 씌어내고 여기서 확 밀리면 야 이제 조정 받는가 보다 싶어서 매도 막 나와요. 그러면 제법 쳐질 수 있습니다. 일단 양호. 예야. 아이씨 올라가지 말자.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중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게 스포츠 중계처럼. 여기 땡겨 또 올라간다고? 또 올라간다고? 야 설마 그죠?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이번에는 요거 딱 깨면 조금 내려오거든요. 70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20티가 아닙니까? 80만 챙기는 겁니다. 이번엔 조금만 더 들고 가볼랍니다. 쫄지 말고. 설마 땡겨가 올라갈까?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내려와라. 한번 내려와서 여기 진짜 강하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오일선 딱 깨면 밑으로 좀 내려와요. 여기 그죠? 일단 1분봉에서 21선 조금 누웠어. 이렇게 힘이 좀 떨어졌어. 봐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를 탁 깨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68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쳐질라고 폼 잡죠. 딱 두르면 밑으로 쳐져요. 요요요 꺾인다 그랬잖아요. 요거 요런거 고급이에요. 레이아님 잘 듣고 있죠? 이런 고급이에요. 여기가 강하게 가려면 쫙 강하게 가야 되는데 요 쓱 꺾이잖아 이 평선이. 그럼 힘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힘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쳐지네. 빡 때리면 돈 좀 세는 거겠네. 야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와, 세긴 세다. 여기서 안 밀리려고 또 뽀죽뽀죽하고 있어요. 야. 절반 던집니다. 요렇게 반등 넣다가 여기를 그냥 다시 대밀리면 N자 목표치처럼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런 상황까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으면 돼요. 요렇게 가다가 반등 넣다가 힘없이 밀리면 더 많이 빠져요. 요렇게 N자 목표치로 70 정도까지.
일단 그런데 뭐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절반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들어 올리는데 또 들어 올린다고? 야,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봉이 너무 커요. 한 번은 말아 올렸으면, 여기를 말아 올렸으면, 이렇게 양봉 가다가 음봉을 떨어지는 걸 말아 올렸으면 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음봉 대박, 여기 양봉 다 말아 내리는 음봉, 그러면 힘 떨어졌어요. 밑으로 처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됩니다. 근데 뭐 또 들어올리면 골치 아파요.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편하게 좀 가자. 편하게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 편하게 밑으로 하면서 좀 빠져주면 안 되겠냐고. 절반밖에 못 끊었는데 욕심이 안 부리다가 여기에서 밀리는 지역은 여부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강하게 올라가면 적당히 처리하려합니다. 그냥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밑에서 팔아먹고 위에 올라오니까 다시 매도 때리고 밑에 다시 팔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스캘핑 해야 되겠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이번 게 딱 성공하면 되게 좋은데 절반 챙겨 먹고 다시 밀리면 원래대로 물량 채워놓고 다시 밀리면 또 성공인 거거든요. 정석적으로는 여기 말아 올리기 힘들 겁니다. 정석적으로는 여기 말아 올리기 힘듭니다. 정석적으로. 이게 정석만 통하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다 이만큼 대박 밀리고 다시 올라갔으면 강하게 가야 되는데 밀리는데 여기 또 말아 올린다고? 야, 그거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다가 흔들흔들하다가 밑으로 처지는 게 보통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던집니다. 이제 다시 추가 들어갔어요. 밑에 쳐질 수 있어요. 또 올라가면 손절합니다. 와, 진짜 세긴 세다. 근데 30분 봉에서도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거든요. 여기가 계속 타고 올라가면 쭉쭉쭉쭉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와, 여기 1분봉에 일단 볼린저 밴드 여기 막혀 있는데 와, 지켜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으로 꼬꾸라지면 성공입니다. 꼬꾸라질 수 있어요, 지금. 아이씨, 6개까지 타고 싶었는데. 역시 불 필요 없고. 야, 세게 밀린다. 야, 시원하게 좀 내려가라, 시원하게. 우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세네. 미쳤어요, 완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 올라왔어, 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챙기겠습니다. 그냥 욕심 부리다가 먹은 거 다 토하기 싫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제 5일선도 이 꺾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꺾이죠? 밑으로 쳐지면 여기 내려와요. 스트레이트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한번 왔다가 여기서 강하니까 한 번에 안 무너지고 왔다 갔다 횡보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와, 진짜 세네. 치고 간다고? 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진짜 세네요. 왜 빨리빨리 끊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안 끊었으면 또 그냥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느긋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니 먹었다 싶으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자, 이번에도 쳐지면 적당히 끊을 겁니다. 또 요게 내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하도 바다닥 끓이니까 대놔야 되겠어요. 여기 80이거든 83 대놨어요. 안전빵으로.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도 있거든. 힘들어졌습니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조금만 쳐지면 이번 것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라운드 넘버에서 64점 땡땡 돼 있잖아요. 이 라운드라 그러거든요. 여기 가면 저항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 밑에서는 지지 역할 좀 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힘이 좀 떨어졌거든요. 한번 탁 치고 내려오면 되는데 다시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네. 먹은 것도 약간 있으니까 약간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본전이었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지금 먹은 게 좀 있고 고점 부위다 싶으니까 한 번만 딱 치고 내려오면 되니까 조금 과감하게 때렸어요. 볼린저 밴드 여기 막혀 있거든요. 일단 좀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계속 올라간다? 와, 진짜 강한 거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 큰일 났네. 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뭔가 타투하게 생겼네. 와, 금리주의 갑니다.
세게 가네. 와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우와. 많이 간다. 제가 역추세 매매해서 그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밑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잘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운이 좀 받치면 여기 탁 내려오면 매도 때리는 거 딱 끊어먹고 다시 매수 딱 들어가고 그 전략인데 그게 지금 찬스를 안 줘가지고 계속 매도 때리고 있는데 와 강하게 올라갑니다. 나왔거든요. 와, 63.13에서 100틱 나왔어요. 지금 1달러 올랐다 이거죠. 1달러. 물량 가지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흔들흔들하니까 밑으로 쳐질 것 같아서 물타기입니다. 이거는 물타기한 게 조금 패착입니다. 자, 안으로 조정받으면 적절히 끊어낼 겁니다. 19까지 올라오면 곤란한데 상당히. 와, 끝내줘요, 끝내줘. 여기서 조금만 힘 받고 조정 받았으면 딱 청산해내고 딱 마무리돼야 그게 딱 원만한 건데.
자, 장대 몸 빠지고 있어요. 오일선을 한번 꽉 깨야 밑으로 좀 출렁출렁 하는데 안 깨고 자꾸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세네요. 야, 긴장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 들고 올라가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것 들고 올라가면 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승부 봅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There'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상당히 강한 랠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격이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손절을 안 하고 있는데, 와, 5일선 다 깨고 쭉 땡기고 있습니다. 근데 확장됐거든요. 볼륨즈 밴드 한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적절하게 끊어야 되겠죠.
자, 스트레이트로 왔거든요. 이게 깨지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밑으로 좀 처질 수 있는데 얼마나 처지는지가 이제 오늘 이제 뭐 많이 깨지느냐 아니면 조금 적게 깨지고 마느냐 그 기로에 있어요 지금. 수고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역추세에서 아까 몰려있다가 좀 아쉽긴 합니다. 밑으로 좀 더 치고 내려올 수 있는 거 보이는데 다시 끌어당기면 손실 다시 원위치 되기 때문에 끊어냈고 다시 이제 정배열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거 말아내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지켜봅니다.
상당히 흔들어댑니다. 그죠? 자, 여기 강하게 올랐고 조정 적당히 받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면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일단 더 기다려봅니다. 승부 걸었어요. 일단
당당히 여기서 공방하고 있는데요. 빠지는 차다 들어올리고 빠지는 차다 들어올렸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강한 상승세 아닙니까? 강한 상승세니까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간다고 조정을 더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땡겨버리면 올라가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더 일종의 이게 페이크일 수 있는 겁니다. 페이크. 페이크 내지는 매수매도 공방에서 위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매수가 이제 상당 공방은 있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일단 플러스 전환 시켰고요. 참 힘드네요. 야, 힘듭니다 오늘. 뭐 46만 원이면 작지도 않으니까 그만할까 생각도 있고요. 좀 늘려주면 상승 추세 완전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다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요. 07 정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길게 뭐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분위기 좋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608,045원 플러스 났거든요. 풀어서 났으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적 수익 이제 24승 3패입니까? 기록해 보도록 하죠. 오늘이 4월 8일 중간에 뭐 까진 거 안 넣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잠깐만, 승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됐나? 이게 23승 3패. 잘못 적었네. 승이 한 번 더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건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플러스 608,000원 플러스 내고 잘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자, 늦게까지 또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혹시 안 누르고 보고 계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 선물 매매한다 해서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도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매도 포인트 잡는데 많은 도움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